이른 아침 혜영 씨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외출을 서두릅니다. 잘하고 와. 아이고, 어차피 떨어질 거 차비 아깝게 뭐하라고 하냐? 부장 타격 왜 그래요? 아 그러길래 학교에 갔는데 공부 좀 안 했더니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더니. 에휴. 갔다 올게. 홍만 씨, 면접을 앞둔 딸에게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인지 형만 씨 부부가 무척 다급해 보입니다. 세상에, 혜영 씨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유, 더워. 야, 이래요. 너 빨리 안 일어나? 빨리, 눈 떠봐. 일어나. 혜영아, 엄마. 나 시험에 괜찮아. 아이고, 그게 부모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아버지, 나 시집이나 먹고. 아이고, 어? 아니, 시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 어? 아, 요즘 남자들이 스펙이니 뭐니 더 따지는 거 몰라?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혜영 씨, 부모님 속 좀 그만 썩이고 얼른 철 좀 들어야 할 텐데요. 석 달 후 혜영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 영호 아빠 놀라서 기절한 거 아니야? 뭐라? 드디어 4년간의 백수 생활을 끝낸 겁니까? 연애 때와 달리 당당한 모습의 혜영 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 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 임신했어. 예? 임신을 했다고요? 야! 너 만나는 남자도 없었잖아! 네가 하다하다 이제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나가! 너 나가! 야! 처녀가 임신하고서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건 나한테 후회 나.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임신을 하고도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이거 거짓말 아니지? 응? 내가 내일 내 남친 데려올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치? 평범한 집안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유능한 분이라면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싫지는 않았겠죠. 대체 혜영 씨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기에 부모님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걸까요? 이 가족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만 씨의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혜영 씨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혼전 임신을 하고도 이렇게 떳떳한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딸애한테 들었는데 자네 하는 일이. 아,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부지검 소속 검사 강태현입니다. 아, 검사였군요. 아유, 그게 그 진짜 검사가 맞는 건가? 예? 아빠, 그만해. 아직도 못 믿어? 아니, 저거 뭐 이 명함이라도 뭐. 아, 예. 그럼 저기 이거라도. 결국 신분증을 꺼내놓는 태연 씨. 하지만 형만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 혜영이 같은 애를. 세상에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진짜 네? 검사님이셨네요. 야,
취업은커녕 시집도 못 갈 줄 알았던 철부지 딸이 검사 사위감을 데려왔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두 사람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이야기는 6년 전 혜영 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혜영 씨는 태연 씨의 관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나야, 태연이. 태연 오빠. 반갑다. 근데 오빠, 검사 됐어? 근데 넌 여기 어쩐 일이야? 나 집이 요 근처거든. 오, 그래? 잘 됐다. 우리 자주 보자. 연이은 취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혜영 씨는 검사가 된 태연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두 사람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만난 지 3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던 겁니다. 결혼 전부터 죄송합니다. 혜영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검사님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럼 계시하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너무 늦지 않게 날부터 잡게. 상견례 먼저 해야겠어요. 근데 그 오빠 부모님이 안 계셔. 네, 지금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저기 결혼식 준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철없는 딸 때문에 바람잘 날 없었는데 형만 씨 부부는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형만 씨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왜요? 뭐가요? 그 검사식이라 되는 양반이 우리 혜영이를 왜 만나? 솔직히 내 딸이지만 그저 뭐 볼 게 있다고? 혜영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오랫동안 짝사랑했대잖아요.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만해요. 아빠라는 사람이 잘 되길 빌어주지 못할 만큼 괜히 초치지나 말아요. 맞습니다. 형만 씨 아무리 못난 딸이라지만 의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혼수 준비에 나선 혜영 씨 가족. 바쁜 와중에 태연 씨도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완전. 그때 태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살짝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태연 씨. 그런데 웬일인지 형만 씨가 태연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미안. 갑자기 무슨 일이... 바쁘면 어서 가봐요. 죄송합니다.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빠 이따 연락... 느닷없이 들어가 봐야 한다니. 형만 씨는 태연 씨의 행동이 미심쩍은 모양인데요. 결국 태연 씨를 따라 나선 형만 씨. 이렇게 미행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후. 급한 일이 생겨 들어가 봐야 한다더니 태연 씨가 향한 곳은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야? 내 저걸 그냥이. 강검사! 갑작스러운 형만 씨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연 씨. 자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일단 나가서 보시죠. 슬기 씨, 잠시만요. 주변의 시선을 살피며 형만 씨를 끌고 카페 밖으로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예. 지금 여기서 제이그룹에서 비자금이 오간다는 첩보가 있어서 현장을 덮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아니 저 여자는 누군데? 아니 입술은 왜 닦어? 아, 저희 수사관입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 중이었어요. 위장? 정말인가? 아버님 저희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 저녁 때 다시 찾아뵙고 자세한 얘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위해 여자 수사관과 위장 근무 중이었다는 태연 씨. 하지만 형만 씨는 태연 씨의 말이 영 믿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날 밤 태연 씨가 오해를 풀기 위해 혜영 씨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아빠, TV도 안 봤어? 검사들도 그런 일 다 해. 막 현장에 증거도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래, 나도 봤어. 당신은 왜 괜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요? 강 검사,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아버님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뭐 저 알겠네. 저기 화장실 좀. 태연 씨의 편을 들어주는 혜영 씨 모녀. 하지만 형만 씨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모양입니다. 아빠, 그만해, 어? 그때 태연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 검찰총장님의 전화였군요. 검찰총장님이면 이거 엄청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그러게. 아, 이거 저 강 검사. 어, 그래. 강 검사. 강 검사. 오빠. 강 검사. 강 검사. 강 검사. 예, 검찰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거 빨리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예. 금방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끊어졌네. 그런데 그때 어? 어? 뭐야? 직접 문자까지 오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나 봐요. 오빠, 이제 믿지? 어? 이쯤 되면 형만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강 검사, 아, 자네 그 검찰총장님하고 직접 뭐 연락도 하고 그러나? 아, 예. 총장님 밑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강 검사 정말 대단하네. 그걸 지금 알았어? 어? 자, 얼른. 자. 예. 앉아. 철부지 딸이 데려온 살감이 검찰총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검사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형만 씨에게 남아있던 의구심 역시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태연 씨가 근무 시간에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대체 여긴 무슨 일일까요? 어, 검사님. 어라, 이 여성은 카페에서 함께 위장 근무를 하던 그 수사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빨리 얼른 들어오세요. 두 사람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엔 뭔가 좀 수상한데요. 그리고 며칠 후. 오빠. 아이고, 우리 강 검사 왔나?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저기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 저 그래, 저 안돼. 갑자기. 대기업 비자금 특검팀에 들어가게 돼서 두세 달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영이 배부르기 전에 식은 늘려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특검팀에 차출됐다는 태연 씨. 몸 잘생기고. 알았어, 오빠 연락해.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미루게 됐지만
태연 씨가 큰일을 하게 됐다니 혜영 씨 가족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그때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 검사 급하긴 급했나 보네. 참. 어? 태연 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 놀라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으로부터 온 청탁 문자였는데요.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의 대기업 회장까지 예비사위 태연 씨의 남다른 인맥에 잔뜩 들뜬 혜영 씨 가족. 보름 후.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미룬 혜영 씨는 태연 씨가 특검에서 복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이혜영 씨? 예, 전데요. 강태연 씨 아시죠? 네, 잘 알죠. 태연 씨에 대해 묻는 낯선 남자의 전화. 그런데 어째 혜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인지 혜영 씨 가족이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뭐랍쇼. 특검에 차출된 태연 씨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강 검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야, 아버님. 오빠, 이 여자들 뭐야? 태연 씨 옆에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나란히 네. 앉아 있었는데요. 사소한 오해가 좀 생겨가지고. 오해? 웃기고 있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들 전부 다 강 검사랑 결혼할 여자라니까요. 뭐라고요? 결혼이요? 뭐라고? 이 여자들과 모두 결혼을 약속했다니. 태연 씨 지금껏 무슨 일을 꾸며왔던 겁니까?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을 만난 강태연. 학창 시절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놀랍게도 검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됐냐? 야, 왜 그렇게 놀라? 야, 나 내일 중요한 약속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에휴, 한잔 하고 가. 아, 뭔 일인데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선보로 다니느라 내가 바빠요. 내일은 와이그룹 막내딸이라고 하던가? 대박. 너 그럼 재벌 사위 되는 거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간다. 또 보자.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백수생활을 하던 강태현은 좋은 선자리가 줄을 선다는 검사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태현은 못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할 엄두가 나지 않자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해보기로 합니다. 나도 이제 여자 원 없이 만나볼 거야. 강태현은 자신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오로지 돈과 직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반갑습니다. 검사 강태현입니다. 여자들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강태현. 그의 첫 번째 타깃은 혜영 씨였습니다. 과거 짝사랑했던 혜영 씨를 찾아가 몰래 미행하다가 혜영 씨가 검찰청 앞을 지나가는 순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접근했던 건데요. 혜영 씨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자 태연 씨의 사기 행각은 보다 대범해졌고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며 문어발 연애를 즐겨왔던 겁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이제 거기까지 대비를 했던 거죠. 이제 거짓심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휴대폰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은근슬쩍 한 개의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자기가 화장실로 가서 이제 검찰총장님이 마치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부모들로서도 믿었던 거고 그 과정이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12명의 그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욕을 차리려고 했던 그런 범죄로 수사기관에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징역 1년형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대가 컸던 만큼 혜영 씨 가족의 상처도 컸습니다. 아니 뭐? 아니 검찰 총장? 아니 뭐 저 대기업 회장이면 어쩌고 어째? 이런 망할 놈의 자식이 그냥 아유 이거 우리 혜영 씨 어떡해. 아니 그럴 리 없어. 오빠 검사 맞잖아. 그치?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야! 몰랐다고? 장난 아니야. 허황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상처를 준 강태현. 거짓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법입니다.